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가정이 다섯 형제가 부모와 저희 일곱 식구가 이 한칸 단칸방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단칸방이 하필이면 옛날 절로 쓰던 것이 어떻게 가지고 각자가 칸을 막고 그 절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저희들이 방 하나를 막아가지고 일곱 식구가 살았습니다. 바로 옆 동네 이렇게 옆에 칸을 막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또 거지 같은 사람들이 거지 같은 것이 아니라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간이 높기 때문에 위에까지 다 막지를 못하고 사람 키만큼만 각자가 막아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면 다 들려요.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사니까 어떻게 하다 밤늦게 모두들 돌아 들어오면은 옆집 싸우면은 또 옆집에서 듣고 또 싸우지 말고 싸우면 낮은 전 절간 전부가 그냥 싸움판으로 벌어지는 그런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지혜롭게 우리 5형제를 모두 국민학교나 중학교밖에 못 나오면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시면서 형님 하나를 고등학교를 보내고 서울에 대학을 보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다 좋아질 테니까 절 보고 너는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나를 도와서 돈 버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학교를 갔다 오면은 어머님이 행상하라고 다니실 때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머리 이고 다니시기 너무 힘이 드시면은 제가 또 목에 걸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드려서 제가 이제 어머님이 절 국민학교밖에 못 보낼 텐데 제가 그런 일을 잘 도와줬다고 해서 중학교를 보내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절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너는 중학교까지 다녔으니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이제 형님 하나를 도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뭐 어릴 때 뭐 어떤 것도 할 이야기도 없이 저는 중학교를 두고 그만둬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학력이 중졸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정말 어렵게 다닐 때 저는 아주 못살게 굴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 형편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주 불량학생 취급을 하고 저를 뭐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보기가 싫어서 학교를 가기가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가 그 절간 단칸방에 그 악질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아마 제가 졸업한 후에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중학교에 다닐 때 얘가 다닐 때 내가 얘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얘를 내가 미워했다고 지금 자기가 생각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어머니께서 얘를 고등학교를 보내줬으면 내 마음이 좀 풀리겠다고 뜻밖의 찾아왔어요. 그 우리 어머님이 5형제를 키우면서 선생님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만 하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절칸판 되어 있는 걸 사방에 쳐다보니까 뭐 고등학교 보내달라고 더 이야기 길게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이 선생님이 혼자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 그 선생님이 어머니 얘가 고등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으니 이 시골에 야간상업학교가 있으니 어머님이 얘를 야간학교에 보내면은 그래도 야간학교지만은 비록 3년 후에 졸업장을 받을 테니까 그래도 남자가 세상을 살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니까 얘를 야간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두 번째 찾아온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 말 끝에 대답을 처음으로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야간학교는 등록금이 없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자 선생님이 한 낮에 벌어서 밤에 다닐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 말 끝에 낮에 번 돈은 딴 데 써야 된다고 딱 잘라서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주 난처하셔가지고 근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싫어하던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또 권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야간상업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서 1등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전교수석으로 입학하게 되면 입학금이 면제되고 1등을 계속하면 등록금이 면제될 수 있으니까 얘가 시험을 한번 쳐서 1등하면 들어보내고
1등 안 하면 버리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어머님이 시험이라도 하면 지게 해달라고. 아무런 인연이 없고 가장 싫어하던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끝에 그걸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재수가 좋아서 혹시 1등으로 들어가더라도 다니다가 2등만 해도 얘 학교 못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2등 하면 등록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뜻밖의 야간상업학교를 시험 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 저를 아끼고 사랑하던 선생님들은 제가 졸업한 이후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어도 아무도 연락하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벽이 싫던 앞질 선생님을 저를 찾아와서 고등학교 시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연한 사실로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묘한 인연을 가지고도 악연을 가지고도 저를 고등학교 갈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천한 일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는 야간상업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길거리에서 그때는 빵을 구웠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이것저것 하시다가 한 자리에서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시작했는데 제가 야간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해서 낮에 일을 도우다가 밤에 학교를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또 어머니 일을 도와서 그걸 거두어서 또 들고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한 3개월쯤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늦게 어머님 빵을 굽는데 그걸 갔더니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고 너 다 큰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입을 하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너는 별도로 해야겠다고. 야간 고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어머님이 저를 독립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저는 빵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신 며칠 후에 우리 어머님이 뻥튀기하는 기계를 빌려달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빵 굽는 것보다도 뻥튀기 하는 게 더 수지가 맞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걸 빌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상당히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숯불에 그냥 해가지고 적당히 열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들어야 이쁘게 펑하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픽하고 꺼멓게 타고 이제 이래 되는데 이걸 연습을 며칠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저녁 이만하면 됐다고. 내일 아침부터 너는 이제 이걸 별도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안내한 것이 내일부터 할 장소를 안내한 것이 마침 시골에 하나 있는 여자 고등학교 들어간 입구에 코너에다가 딱 그려놨었습니다. 밤에 깜깜할 때 저를 데려갔기 때문에 예 학교가 여기 있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어머님은 어머님들 가시고 저는 뻥튀기하는 곳을 가가지고 숯불을 새벽같이 피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뻥튀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골목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저도 이 학생을 쳐다본 일이 없었지만 이 학생이 저를 겉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복장은 남루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에 이 학생이 저를 쳐다볼 일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골목에 들어오는데 저는 도저히 그걸 하고 못 있겠더라고요.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뒤 가게에 숨어있다가 이 학생들이 다 등교하고 나면 나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에는 한 시간쯤 숨어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오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한 시간 숨었다가 오후에 계속 숨어있으니까 장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 끝에 제가 시골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 밀짚모자를 만드는 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밀짚모자 만드는 데 가서 밀짚모자 책을 큰 걸 하나 주문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학생들이 지나갈 때 밀짚모자를 꾹 누르고 쓰면은
뭐 사람 얼굴만 뿐만 아니라 어깨도 다 덮이고 이렇게 되는 밀짚 모자를 하나 주문해가지고 제가 여학생들이 들어오면 그 모자를 딱 쓰고 뻥튀기만 엎드려가지고 뻥튀기만 하고 여학생이 다 들어가면 모자를 벗고 하다가 또 파하고 나올 때 또 모자를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뻥튀기는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장사가 안 돼. 이건 밀짚만 눌러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주먹으로 뭐 저 머리를 그냥 밀짚 모자 쓴 머리를 그냥 쥐어박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사내 년색에 무엇이 창피해서 이 추운 겨울에 밀짚 모자 쓰고 난리냐고. 우리 어머님 생각에 밀짚 모자는 여름에만 쓰는 줄 알았지 추운 겨울에 무엇이 창피해서 이 밀짚 모자 쓰고 난리냐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눈이 마주돼야 물건을 팔지. 내가 여기 와서 한참 서 있었는데도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막 그렇습니다. 화가 잔뜩 났어.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무식해서 자식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욕한다고 막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것을 제가 어깨에 메고 따라다닐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 보고 하는 말이 너도 중학교 다니는 정도로 컸으니 남의 일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머니는 맨날 이고 다니시니까 뭐 웬만한 시골에 웬만한 집은 다 알아요. 사정을. 어느 부잣집에 딸을 시집 보내니까 일손이 모자라니까 너가 가서 일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저를 살면서 누가 나에게 덜 헌 옷이지만은 떨어지지 않는 옷을 한번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가, 누가 밥을 한 끼야 누가 나를 좀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늘 저는 거지근성을 가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바로 옆집에 있는 거지가 옆방이죠. 옆집이 아니죠. 이 거지가 저하고 나이 동갑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거지고 우리는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아닌 사람은 밥을 못 먹고 거지를 보니까 늘 밥을 먹더라고요. 저하고 나이 동갑인 거지가 그 집 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꼭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었다가 거지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얘가 꼭 문을 열어놓고 먹어요. 나 이제 뽐낸다고. 지는 밥 먹는다고. 저는 어렸을 때 그 집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또 걔도 어렸을 때는 지가 더 잘 사는 줄 알고 꼭 먹을 때 문을 팍 열어놓고 저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저를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3년 전 1998년도에 종로구에서 국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잠시 가 있을 때입니다. LA에서 교포 2세들이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모임이 있는데 저를 꼭 강의를 해달라고 뉴욕을, 워싱턴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뉴욕을, LA를 갔었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강의를 다 끊어. 대부분 뭐 변호사 아니면 교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강의가 끝나고 나니, 끝날 때쯤 됐는데 그 주최하는 사람들이 강의 바로 끝나자마자 질문 뭐냐면 이 바깥에서 누가 꼭 나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뭐 아마 남루하고 이래서 못 만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압수하던 보니까 옆집에 살던 거지 친구가 왔다고 그러죠.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LA 사는 뭐예요. 저 호텔에 찾아와서 저는 그 다음 아침에 또 스케줄이 있고 바쁜데 새벽 2시까지 가지 않고 저 손을 잡고 울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나보다 더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는 배고플 때 밥을 얻어다 먹였고 옷이 떨어지면 남에게 옷을 얻어다 입혀놓고 당신의 부모는 먹을 게 없어도 벌어서
먹을 수 있는 만큼 죽을 먹든 굶든 그렇게 먹였고 옷이 떨어지면 옷을 기워서 정성껏 기워서 입힌 당신네는 다 부자가 됐고 우리는 한국에 남아있는 형제들도 거지같이 살고 자기는 혼자 어떻게 하다 LA에 와서 아이들을 겨우 공부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도 그만큼 자랐으니까 부잣집 잔치하는데 일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지같이 살면서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부잣집에 가서 한 번도 먹여보지 못했으니 거기서 일하는 것이 일하면서 얻어먹고 오라고 얻어오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저를 길바닥에다 세워놓고 딱 눈을 부릅뜨면서 어머니도 배도 고프시고 저도 배가 고픈 그때 눈을 부릅뜨면서 너는 그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일하는 동안에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집에 가서 어머니 명령을 따라서 그 집에 갔었습니다만은 그 집에서는 거지 취급을 하고 들어오질 못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날 또 아무개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문 앞에서 저지를 당하지 않고 쑥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길러주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못 살면 애고 어리니까 눈치가 발달하거든요. 저는 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일하는 저를 멀리 갔다 왔다 하는 것도 감시를 했습니다. 혹시 저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뭘 하는 것이 하면서 음식에 손을 댄다든가 뭐 딴짓을 하지 않을까 봐 저를 늘 감시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목이 마르고 음식 냄새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이제 파자에 대해서 저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탁 잡더니 너가 어떻게 해서 남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고 늘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라고 떡을 음식을 거지 같은 데 주는 음식이 아니라 귀하게 사서 너희가 여기서 먹을 수 없을 테니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극구 사양했습니다.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어린 저는 그렇게 얻어먹고 싶고 얻어입고 싶던 제가 부잣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주고 그 배와 고픔을 참으면서 얻어오지 않고 나오는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랑곳하고 또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는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일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일을 하고 일을 끝내고는 일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부자를 보고도 당당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자를 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비굴하던 저는 어느 날 저는 당당하게 일 도와주러 왔습니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하나도 얻어오지 않으니까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너는 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대 회장이 되어서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저 회사를 그만둘 때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자랐느냐고 자기보다도 더 못 살았느냐고 정주영 회장은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도망올 때 소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도망왔다고 소라도 한 마리 있었으니까 부자죠. 그래서 본인이 그랬습니다. 나보다도 더 못 살은 당신은 상상도 못했다고 나는 당신이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자라서 우리 회사 온 줄 알았다고 저는 비굴하게 자라 처절하게 거지보다도 못 살았던 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를 봐도 당당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 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을 그 이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 그 거지같이 자라서 그대로 사회에 내보냈으면
저는 세상에 살면서 늘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할 것이고 도움을 받더라도 왜 내가 이만큼 잘 사는데 요만큼밖에 도와주지 않느냐고.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거지보다도 못하는 사람을 부잣집에 가서 대가도 없이 봉사하게 만들어서 저는 당당해지게 만들었다고 저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달동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동네 저와 같이 엉겨서 사는 쪽은 들어가서 비비면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정급하면 숟가락 하나 들고 밥 먹을 때 계속 끼면은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가서는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그러나 달동네는 비비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력시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면은 인력시장에 가면은 사람이 한 100여 명, 200명 모였으면은 뭐 건설회사나 이런 데 필요하고 있으면은 사람을 데려갑니다. 운이 좋으면 저까지 포함되고 안 그러면 저 앞에서 잘라져 버립니다. 그럼 그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앞에 잘리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어떨 때는 저 앞에서 잘라져요, 이렇게. 이럴 때는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고. 이렇게 잘라집니다. 인력시장에 있어서 보면은, 일이 잘려서 가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려고 바쁜데, 일하러 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홧김에 자기 사는 달동네 앞에 가게에 가서 소주로 외상을 받았다 하루 종일 낮에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싸웁니다. 돈 버는 사람은 술 먹을 여유가 없는데 돈 못 번 사람은 외상으로 가게 자꾸 달아놓는 거예요. 달동네 아래 살면은 사글세가 올라가면은 사글세를 더 줄 수 없으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점점 위로 올라가요.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이 혼자도 못 걷습니다. 어깨 옆으로 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면은 빠글빠글 저 같은 사람 객지에 와서 그냥 저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연한 기회에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노동자를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중학교 졸업생이나 뭐 똑같아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고졸업 나와야 세상을 산다는데 이 달동네에서 노동자 세계는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학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대학은 못 다니더라도 대학 중퇴가 될 테니까 내 학력을 대학 중퇴로 옮기면은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학 시험을 쳐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에 대학 시험을 쳐서 합격만 하면은 돈 들이지 않고 대학 중퇴가 된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알고 그것은 안 되고 최소한 입학금 내고 한 학기 등록금은 내고 다녀야 대학 중퇴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이 행동하지 않고 너무 알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는 게 많아서. 차라리 두 개 알고 두 개 실천하는 사람이 낫지. 열 개 알고 다섯 개 실천하는 사람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가정도 골치가 아프고 전부 말로 하면 돼, 말로. 교회도 골치가 아프고 모든 사회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 곳이 가장 많은 데가 정치판이에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정도면 정보를 준 거예요. 뭐 아는 체하고 뭐 시험 쳐서 뭐 등록금을 내고 한 학기 다녀야 된다고 했으면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시험 쳐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없어서 그때 청계천에 주변에 헌책 파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헌책방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 책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문과냐 이과냐 묻더라고요. 저 문과 이과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입에서 탁 튀어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상과대학 간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대학 무슨 과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죠? 어느 대학 무슨 과든지 시험만 쳐서 합격만 하면 되는데 상과대학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 이 헌책 받는 그 뭐 헌책 받는 사람 수준이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고등학교는 나왔는지 아무튼 그 사람이 대학 갈 책을 구한다니까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을 아침 일찍 팔게 됐거든요. 아 이거 좋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는 정성껏 골라주는 거야. 자기 아는 실력 다 동원해가지고, 뭐, 이건 무슨 수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딱 주면서. 아, 이 돈을 보니까, 그 경기 싸긴 산데도 나는 돈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주인이 욕을 하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자식이 말이야. 뭐, 첫 손님이 이제 이게 재수없는 님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것도 아니고 시험 치려고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 또 별론 다 봤다고 하다가 또 많이 이 오가고 욕을 하던데 욕하다가 욕 끝에 너무 욕을 하니까 화가 나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내가 형편이래서 내가 대학 다닐 게 아니고 시험만 쳐서 내가 합격하려고 하는 이랬더니 아, 이 사람이 말 끝에 세상에 별놈 다 봤다 이게 대학 다닐 것도 아니고 시험 치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욕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책을 못 구하고 돌아가서 그냥 시험을 못 쳤을 거예요. 이 사람이 화를 내서 욕하니까 제가 말 대꾸 하다가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이 자식이 넌 돈만 대고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대학을 시험을 쳐야 될지 이게 영 아이디어도 없고 정보도 없어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종로 학원에 다니는 재수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가 고려대학 경영학과예요. 그 친구 따라서 고려대학 경영학과 갔다 원수를 냈어요 그냥. 그때 고등학교 경영학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 다음날 시험치를 갔는데, 저하고 같이 고려대학 재수생 시험치를 같이 갔던 그 학생이 또 떨어졌어요.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대학 중퇴인 줄 알았습니다. 30분 만에 합격을 하고 30분, 합격 그 통보를 받고 30분 만에 그게 중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서울에 오셔서 지금 이태원 시장 같은 시장이고 옛날에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 이태원이, 이태원 시장이. 그 재래시장에서 우리 어머님이 서울에 오셔서 생선, 재래시장 생선 가게 앞에서 바구니에다 생선 메토막을 놓고 팔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임시로 이렇게. 오늘 온 지 얼마 안 돼 자리가 안 잡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아버님하고 우리 여동생 하나하고 셋이 사는데 셋 겨우 누울까 말까 한 단칸방에 서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잘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을 이제 못 가게 됐더라도 제일 우리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바구니 놓고 장사하는 어머니 귀에다 대놓고 고려대학 합격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어머님은 고려대학이고 뭐 이런 관심이 없고 대학 합격했다니까 내가 합격한 게 아니고 누구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한 줄 알고 관심도 없이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래 그래 이래. 어머니 내가 고려대학 합격했다고 합격 뭐 우리 어머니에게 뭐 상과대학 경영학과까지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대학에 내가 시험지사 합격, 네가 시험을 쳤느냐고. 네가 합격했느냐고. 이건 세상에 놀라운 일이야. 어머니 내가 합격했다고, 합격했다고. 그래도 어머님이 표지 밝아지면서 네가 시험을 쳤느냐고. 네가 합격했느냐고. 이걸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얼굴이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어쩌려고 그런 일을 저질렀노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입학금 등록금을 어디로 온 줄 아는 거예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어머니를 믿어서 어머니 내가 대학 다닐 게 아니고 시험만 쳤다고. 사실이죠. 시험만 쳤다고.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떼어놓고 저는 돌아와 버렸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나를 찾는다고 뭐 사방에서 난리 우리 어머님이 왜냐 일정한 데가 없으니까 합숙소에다 연락을 해놨어요. 우리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얘야 너 이태원 시장에서 네가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시장이 열리기 전에 청소를 하는 이 일을 네가 맡아서 해주면은 네가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미리 빌려준다 그랬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가지고 청소 빨리 시장 열리기 전에 청소를 여기까지 실어가지고 지금 말하면은 저 잠수대교 반포대교 그 한강변 옆에다가 갖다 버리고자 한다. 적을 때는 아주 적을 때는 4탕 많을 때는 8탕까지 청소를 해서 버리는데 겨울에는 얼어붙어가지고 곡기를 찍어가지고 시리가 그때가 이제 힘이 든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잘한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해줬더니 계속 6개월만 한 번씩 계약을 연장을 해가지고 중퇴를 하려고 하던 것이 졸업으로 막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덕분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시장 바닥에서 예수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배고픈 어머니가 생선 몇 토막을 파고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기다리고 앉아서 청소를 다 해주고 1년 12달 청소를 해주고 몸을 보였습니다. 항상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시장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본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주고 했습니다. 도와줬다고 대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장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만 하지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행함으로 어머니의 믿음을 남에게 보여줬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구원을 받겠냐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도 네가 감히 구원을 받겠느냐고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주수도 일정하지 않은 저에게 계약서도 없이 절 믿고 입학금 등록금을 미리 주었습니다. 절 믿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믿어줬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면 틀림없이 신용이 있을 거라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졸업을 그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학생회장을 한다고 나가가지고 출마이 되기도 당선이 됐어요. 또 그 바람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서대문 교도소에서 6개월간 들어앉았었습니다. 저는 나와서 모든 학생운동을 하던 그 당시에 학생들이 전부 김영삼, 김대중 씨를 따라갔습니다. 취직하기도 힘든데 뭐 그걸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취직하기 힘들 때는 또 취직하려도 안 돼요.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는 감방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본점 뽑으려고 등록금이 아까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졸업하게 됐을 때 이 가난한 나라에 일자리가 없고 잠잘 자리가 없는데 정치는 무슨 정치냐. 그래서 직장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직장도 갈 수 없듯이 정부가 만들어놨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저는 은행에 시험 치면 떨어지고 1차 시험에도 2차에 다 떨어져요. 1차는 실력을 하니까 다 합격이 돼요. 2차에 다 떨어졌어요. 세 번째 떨어질 때 드디어 알았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저를 대한민국에서는 살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신입사원 뽑는다 광고가 나왔어요. 그때 현대건설 별로 이름도 없을 때 종업원이 98명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대학생 출신이 좀 있었지만은 정식으로 신입사원을 공고해서 신입사원을 뽑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조그마한 건설회사에 들어간다면 정부가 봐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정주영 씨를 처음 만나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 대학생을 면접하려니까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 이렇게. 그럼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이군. 사실 이군 가면 안 되거든, 면접 때. 이군. 우리 회사 합격 시키시면 우리 회사 틀림없이 올 거야? 이게 무슨 면접이야, 이게. 합격 통지서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합격식에 저도 우리 회사 이런 사람들이 올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 드디어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면접 때니까. 2차 합격하고 면접도 그러면, 딴 데는 면접하다가 쪽지가 딱 따로 있는 걸 보면 면접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지하게 합격하면 올 거냐, 이렇게 하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나 똑같으니까 돌아와서 나는 드디어 이제 일자리를 얻었다. 그래서 이 회사에 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이 나라에서 나를 몸을 풀어주면은 딴 데 좋은 데 가서 직장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못 가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청와대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고 항의됐더니 이낙선 씨라는 낮에 국세청장 상공부 장관 다시 하던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청와대 아주 주체 세력인데 대통령이 마지막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해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어차피 다 틀렸으니까 그날 저는 오기가 나서 두 달간 따지고 해도 안 돼서 그날은 가서 주먹으로 청와대 보좌관을 한 주워받고 요거 시큰하고 에이 더럽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싸우러 가서 죽이려고 갔는데 엉뚱하게 그냥 휘죽휘죽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와서 일해도 좋다고 합격 통보가 왔어요. 1년 만에 옮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저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막 커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을 벌니까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뭐 조선소를 만들고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둘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그 일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입사원들 가면 경리면 경리로 가든지 기술자면 기술자가 되든지 뭐 이렇게 한 가지 길을 전문 분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들어가서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회사 창업한다고 거기 가서 한참 만들다 그게 본궤도 오르면 또 중공업 한다고 또 창업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임시 한 달, 두, 1년, 2년 있다가 옮기겠다는 회사가 이게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저는 입사 12년 만에 만 35세로 사장이 됐습니다. 저를 면제받은 중역들이 전부 부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가 되려면 다 50세, 60세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사장 취임식 날, 그 이낙선 씨가, 그 벌도 보기도 쉽지 않은 이낙선 씨가 상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하하러 왔었습니다. 와서 저를 보고 축하해주러도 왔지만은 내가 말 한마디 전하고 돌아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전하려고 왔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나인데 와서 마지막 두 달 만에 와서 내인데 하고 간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그래요. 나는 그때 희죽희죽 웃고 나온 게 후회스러웠는데 대충은 기억해도 그대로 기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분은 한자 틀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그 말 끝에 그 말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해서 동태 보고는 경정시대 받대 입사를 시키라고. 그래서 입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럽니냐고. 사장님 그 말을 전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나라가 그 길을 막는다면 한 나라가 한 젊은이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그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을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5기를 가지고 두 달 만에 가서 싸우고 쥐어받고 욕을 하고 나오려고 했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같은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되 평화스럽게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형편이면 적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1, 2년이 옮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 나름대로 더 좋은 데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옮기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만일 1차 시험에 정부가 그 길을 막지 않고 은행에 갔든지 뭐 갔든지 하면은 그저 나는 그 전문 분야에 그저 회계 분야를 가든지 무슨 분야 영업 분야를 가든지 한 가지 길을 걷고 말았을 겁니다. 남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던 조그마한 건설회사에 가서 그 회사가 이렇게 커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제게 주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힘들더라도 저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은 오늘에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시련의 크기만큼 축복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을 병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영양실조에 의해서 4개월을 사경에서 헤맸지만 지금 저는 누구보다도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지 사람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을 그때그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급하니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어떻게든 그 도와주지 않으면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즉석에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즉석에서 응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학생실에 감방에 나왔을 때 어머님은 단칸방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방에 나와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일생 동안에 그 절간방에서 우리 일곱 식구가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철도 들지 않은 저희들에게 그 단칸방에서 새벽 4시가 되면 꿇어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기도를 하면 그 위에 칸막이가 터져 있기 때문에 옆집에 들리면 또 싸움이 붙기 때문에 쏘근쏘근쏘근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철이 들지 않아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막내 아들에게도 어리니까 재워놓은 것이 아니고 절 엎드리게 해서 다리를 꺾어서 꿇어 엎드리게 해서 저는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최소한도 객지에 흩어질 때까지 한때는 우리 가족이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우리 형제들은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최소한도 헤어질 때는 10년, 20년 이상 어머니 한결같은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새벽 기도 갔다가 그 다음에 돈벌이 날라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시고 또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새벽 기도 가셨다가 교회 일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기도의 순서를 회관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그 가난한 시절에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장사를 다니면서 노점상을 하면서 만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부잣집의 아들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게 되면 그 부잣집 아들이 몸이 빨리 낫게 해서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철이 들었을 때 어머니 기도를 알아들을 때는 화를 막 냈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몸이 아프면 학교를 병원에 가면 되고 약 사 먹으면 되지. 왜 부잣집 아들에서 기도를 하느냐? 우리 어머니 정신 나간 어머니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서도 그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맨 끝에 가서 어머니 하는 기도는 서울 가서 공부하는 아들 기도는 길게 했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어머니를 도우면서 일하는 막내 자식 저에게는 짧았습니다. 기도가 맨날 아침에. 명박이는 건강하고 예수 잘 믿겠다. 왜? 몸이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돈 들잖아요. 왜 건강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네. 저 막내 여동생 하나는 그보다 더 짧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엎드리기 시작해서
최소한도 15년, 20년 기도를 들으면서 형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소식은 없더라도 어떤 형제도 새벽 4시가 되면 잠이 깨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때쯤이면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것, 할 것이라는 것을 다 기억을 했었습니다. 한결같은 기도를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다 듣고 철이 들어서 해야지. 20살에 갔으면은 20년간 어릴 때 못 들었지만은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20여 년간 똑같은 기도를 갔습니다. 어머님이 서울의 단칸방에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그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자란 우리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집안은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 가로는 깨지만은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다 자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이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이게 중학교 다니고 또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형제가 모두가 다 제 때는 아니지만은 제 위치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시집 오려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급하게 예수를 믿는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 당시 학습을 받고 세례는 나중에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시집 와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우리 집안이 모두가 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는데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며느리들은 우리 시어머니의 기도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꾼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게 시장에 자리를 주신 것은 제가 서울시에 와서 서울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고 오늘날 제가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시장이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시장을 만들어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소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항상 걱정 그겁니다. 장로 시장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저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하는 일에 기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애야겠다는 것이 제 4년 동안 제게 주어진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많은 기도와 저는 저의 또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저는 하나님께 제 맡겨준 소임의 일부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